자, 그러면 얼른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네. 네네. 자,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았으니까요. 네. 어떻게 일정 보고 바로 들어갈까요? 네, 일정 뭐 간단히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국 수출 데이터 발표되고요. 이제 중국의 6중전의 이제 정치 회의인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11일까지 개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오늘부터 백신 접종한 외국인은 입국을 다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수요일은 좀 중요한 날이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생산자 소비자,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 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청약 흥행했던 이제 DOU가 수요일 날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11월 11일 날은 이제 한국의 수출 데이터, 중국의 이제 그 광군제죠. 그 솔로데이가 열리게 되고요. 한국 이제 옵션 만기일, MSCI 반기 리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몇몇 기업들은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될 텐데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 날은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런 일정들이 있는 이번 한 주. 아, 이제는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네. 뭐 뉴스삼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보험 예수 물량 풀리는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뭐 그 크래프톤도 좀 있는 것 같고 SK 바, 그 아이 테크놀로지가 아, 호가가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거 좋지 않네요. 네. 6% 마이너스 호가가 나오긴 하는데. 자, 이제 시장은 아마 보합 정도에 출발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네이버가 한 1% 올랐는데 그 이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셀트리온 좀 주가 출발이 좀 좋지 않습니다. 3.3%. 머크 때 하고 뭐 비슷한 영향 좀 갔다고 예, 봐야죠. 비슷한 영향 좀 받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7% 정도 주가 빠졌고 실이 영향 있네. 예, 백신 주저 SK바이오사이언스도 10% 가까이 10%요? 예, 빠지고 있어요. 주가 지금. SK바사도 아마 이제 좀 오늘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 수혜 저 뭐죠? 그 보호예수 물량 풀리니까 SK바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바사는 제가 끝난 걸로 끝났나요? 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마 이제 바사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치료제 때문에 영향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이제 주가가 좋은 기업은 가장 많이 오는 NC소프트가 5.6%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하고 한국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양대 마켓 1등을 달성했다 그래서 리니지 W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은 아, 다 안 좋았는데 지금 1등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물론 이게 뭐 썰이긴 합니다만 아, 조금 뭐 다른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건 이제 썰이에요, 썰. BJ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광고비를 주고 그 BJ 인기 BJ들 있잖아요. 저기 썼나는데 GH 장 NC 저거 BJ나 유튜브한테 몇억 줬음 뭐. 저렇게 저런 분들은 저런 의견이 있다는 거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저 읽어드린 거예요. 네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들 정말 정보력들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근데 확인된 건 아니지. 확인된 네. 건 아니죠. 네. 네, 어쨌든 이제 NC가 1매출 그 한 150억 찍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 리니지 올라요? 주가 올라요? 주가 오늘 한 4% 올랐어요. 근데 얘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닌데 일단 오늘 코스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 때문에 이제 두산 바켓이 한 3% 정도 주가 반등했고 대한항공이 오늘 이제 3%. 이제 반대로 치료제 효과죠. 그래서 강원랜드도 한 2%, 호텔신라가 3%. 그러니까 리오프닝 섹터는 또 반대로 좋네. 주가 오늘 굉장히 좀 분위기가 모처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그게 특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안 좋고 역시 그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출발을 좀 했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이번 주에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좀 풀리다 보니까 오늘도 한 2.4%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뭐 백신에 좀 민감하지 않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주가가 일부 좀 반등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조금 안 좋은 편이고. 아, 셀트리온. 네. 이쪽이 오늘 좀 증시에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 또 소액 주주들이 또 좀 요즘에 전 같지 않으셔 가지고. 네. 그죠? 확실히 근데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종목들이 약하네요. 크래프톤도 4. 몇 퍼센트 그죠?
이게 물량들이 꽤 좀 되더라고요. 약간 예, 그래서 물량 부담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이 다 주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좀 많이 빠지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리오프닝 테마주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이 한 5% 올랐고요. 아난티가 한 2.5%. 게임주나 2차 전지 섹터는 아직 견조합니다. 뭐 드라마 컨텐츠. 그래서 바이오가 좀 안 좋은 편이지만 다른 섹터는 그렇게 좀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포인트 정도. 삼성전자하고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하는데 이게 뭐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페이, 뭐 크래프톤 이 기업들이 시총 굉장히 큰 편인데 1, 2%가 아니라 막 한 3, 4%, 5% 이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분위기는 좀 좋지는 않지만 일부 수급 이슈가 좀 몰리면서 조금 약간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지수는 왜곡돼 있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 기아, 뭐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그래도 좀 견조한 것 같아요. 제조업체들은. 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코스피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한 318억 정도 일단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매도하고 있는 건 이제 서비스 업종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보유수 물량이 좀 풀리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오고요. 반대로 전기전자는 오늘 한 14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현재 한 465억 파는데 거의 뭐 전 섹터 다 매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지난주에도 좀 연기금이 많이 팔았는데요. 네. 오늘도 연기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 뭐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행, 항공, 뭐 카지노, 거기에 이제 요소수 관련주도 오늘 추가로 좀 급등하고 있고요. 비료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가 에코프로 정도를 제외하고 또 안 좋군요. 네, 아침 출발은 괜찮았는데 지금 또 약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2차전지요? 소재. 그리고 현대차도 안 좋고. 오늘은 바이오 섹터 그중에 이제 백신 섹터가 예, 주가들이 워낙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걱정했던 그 분위기가 잡히네요. 네. 바이오 안 좋으면 지수 빠지고 네. 지수 안 좋으면 또 나머지 같이 네, 코스닥의 대형주 팔아야 대형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바이오가 워낙 이게 시가총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도 그죠? 네.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시총이 이게 큰 편이어서 그리고 이게 개인 투자분들 심리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바이오 네, 기업들이 네, 네, 네. 지난번과 지난번처럼 정도의 뭐 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나올 때랑 좀 비슷한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이런 것들도 4만 5천 원이네. 네. 뭐 지금 뭐 이 분위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5G 쪽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5G요. 네. 아니 정프로는 그냥 떳떳하게 얘기해도 돼. 정프로가 저 장부지하고 다른 수익을 냈다. 아니 수익이 아니지 평가 손이 좀 줄었다. 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죠 사실. 자 KMW와 다산 네트워크 어떻습니까? 움직임 좋죠? 네 2, 3%대 호텔신라도 괜찮네. 호텔신라 괜찮죠? 3% 네,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퀄컴도 괜찮잖아. 퀄컴 괜찮죠? 5G인데요. 아니 뭐야 연말에 정프로 시대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종목을 잘 봐요. 이거 시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제 정프로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타임 이즈 커밍. 정프로스 타임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5G도 이제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도 좀 있고 그 주말에 뉴스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28GHz 그 이제 고주파 영역 있잖아요. 기지국 설치가 거의 안 됐대요. 안 됐죠. 원래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죠. 예. 근데 거의 지금 통신사가 안 해서 아이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이요? 많이 근데 늘어나야죠.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금액 많이 투자해야죠. 예. 근데 뭐 이것도 리오프닝에 관련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네. 리오프닝 네. 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지붕 올라가려면 문 열어줘야 네. 되고 무조건 열어줘야죠. 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쓰는 5G는 완전한 5G는 아니죠. 점심 대기할까요? 일단 10시까지만 보겠습니다. 10시 되면 또 얘네들이 항상 또 이상한 움직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10시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 내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바닥은 뭐 그러니까 지금도 네. 마이너스 40이지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제 종가가 나의 평 나의 매수 맞습니다. 단가다 이렇게 생각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뭐 내가 7만 얼마에 샀던 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제보다 오른 나. 나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써놨는데 테슬라라는 닉네임 쓰는 분이 염불리 짜증난 듯. 짜증내지 마세요. 정프로 이 정도는 자격이 있어. 아, 저는 뭐 충분히. 내내 힘들었는데 뭐. 아, 나눠서 이제 좀. 고맙습니다. 오늘 그 정원서 연구원님이 그 소재 쪽 하나 또 보고서 쓰셨더라고요. 이게 소재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해가지고 그 좀 약간 연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뭔가 좀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지수도 많이 빠지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특정 몇몇 기업들의 주가가 좀 폭락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네. 그쪽으로 매도가 쏠리는데 이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 2부 후퇴를 위한 1부 전진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그걸로 자꾸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조금 모르고. 오늘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두 배 빠진다고.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오늘 그 수주도 좀 나오긴 했는데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죠? 카타르 기대가 아주 그냥 점점 커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주말에도 수주권이 있었더라고요. 네. 삼성중공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하고. 지난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있었고. 예. 네. 네. 그 오늘 보면 그 신영증권에서 오랜만에 그 삼성증권에 대해 삼성중공업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매수로 좀 올렸더라고요. 엄경화 위원이겠죠. 네, 엄경화 위원이. 네. 엄경화 위원 한 번 더 모셔서 그 피부톤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봅시다. 네? 좀 살아나셨는지 네. 한번 모실 때 됐죠. 확인 한번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이제 그런 호재가 나와도요. 오늘 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반영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관련 그 셀트리온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 이런 기업들이 하락폭이 너무 커서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지금 거의 양시장 합쳐서 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 2,500개 중에. 그래서 지난주 분위기가 오늘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네. 리포트들 보면서 또 오늘 장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신영증권의 박소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목이 뭐냐면요. 제4구간이 온다. 그런 내용인데 이번 FOMC 결과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던 게 금리가 이제 내려간 거잖아요. 채권 금리가 10년 만기 이제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올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좀 안 좋게 하는 거고 주식 시장 또 반대로 해석했거든요. 주가는 네.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오히려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가 나오니까 또 고용 지표까지 서프라이즈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 올라가고 누가 맞느냐 경험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판단이 옳았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됐지만 초안보다는 규모가 일단 줄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대대적인 부양책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보급대도 정상화 속도는 좀 느릴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을 해줬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도 좀 비쌀 것 같고 공급량이 올해 연말까지 18만 세트밖에는 안 된대요. 으흠. 올해 연말까지. 근데 내년까지 5천만 세트인데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명이니까 좀 부족한 숫자 아니냐. 치료제? 네, 치료제. 그 치료제야 뭐 화이자. 치료제 걸려야 먹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너무 백신하고 작단.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백신은 많아야 되는데 치료제 이제 걸려야 되니까요. 근데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는 좀 그 공급을 늘리지 않을까 생산은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그 일본의 닌텐도 주가가 30%나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닌텐도요? 네, 닌텐도가 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스위치 아~ 생산 목표를 낮춰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네? 애플도 지금 아이폰 13에 그 반도체 배정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생산량 50%나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 문제 때문에. 네, 반도체 이제 없어서 이게 수급이 아직은 원활치가 않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좀 완화되는데 아직 IT 쪽으로는 좀 원활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투자들은 사국면을 준비해야 된다. 1구간은 작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유동성이 풀려서 금융시장을 지탱해줬던 성장주 장세였고, 2구간은 올해 3월까지 그 백신 보급 기대감으로 가치주가 강했고, 제 3구간은 이제 10월까지인데 뭐 국가별 차별화 아니면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일단 이제 업종이나 국가별로 굉장히 차별화됐던, 그래서 중소형주가 강했고, 이제 4구간이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는 완전히 종료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에 맞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 그게 에너지, 반도체,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죠. 요 세 개 업종을 좀 네. 주목을 하자. 박수민 애널리스트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투증권의 그 김대중 애널리스트가 CPTPP라고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이미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발효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이제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이 CPTPP 가입도 좀 서둘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이제 되면은 메가 FTA가 이제 체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으로 호재라고 합니다. 특히 CPTPP가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일본하고 지금 멕시코하고는 FTA 체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예, 왜냐하면 멕시코는 특히 거기 자동차 공장이 많잖아요. 네.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게 되면 이제 그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하면 좋고, 특히 미국이 가입하기 전에 하는 게 좋대요. 미국도 이제 가입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예전에 탈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입을 먼저 하게 되면은 미국의 요구 조건에 반대 의사도 표명할 수도 있고 협상 과정에서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먼저 가입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되면 어쨌든 큰 호재가 제조업체 입장에선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IT하고 자동차를 일단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요새 LG 디스플레이나 디스플레이 업종들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요. OLED 기대감도 있는데 11월 달에 그 패널 가격이 하락은 했는데요.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신규 증설도 없었고 네. LCD TV 이제 패널 가격이 내년부터는 그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11월에 가격 하락폭 축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LCD가 우리나라 아직도 경쟁력이 있어요? 아,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아직은 하고는 있는 거죠. 버리지 네. 못하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1등이에요, 아직은. 네, 네. 근데 이제 LCD 가격이 그 이제 뭐 이렇게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PC 쪽에서 이제 수요가 줄었고 TV도 줄다 보니까 가격이 10월까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가격 자체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네. 11월 들어와서는 이제 그 가격폭이 둔화됐다는 거죠. 하락폭이.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여기 김현수 애널리스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나오는 증권사 보고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동안 네.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그래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이런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수급이 안 좋거나 뭐 등등해서 이제 생산이 좀 딸리거나 그래서 조금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언제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중국이 언제든 생산 늘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이제 그래 가지고 거의 한 10년 동안 빠졌잖아요. 네. 그 BOE가 1등 하는 동안 네네.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정말 역대급 막 적자 보고 네네. 힘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김현수 얘기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증설을 안 한대요. 옛날처럼 막 중국도 출혈 경쟁을 안 한대요. 그냥 이제 이 왜냐면 자기네가 1등 해 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서 증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물량 늘려서 누굴 공격할 네. 필요도 없고. 물론 성장 산업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LG가 OLED로 넘어가는 건데 아직은 완전히 못 넘어가니까 LCD 가격의 영향을 바로 받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가가 그때 17,000원까지 빠진 건데 네네.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LCD가 좀 완화돼서 반등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그 분위기하고 너무 다르죠. 출근길 분위기하고 왠지 우리 옷도 칙칙해 보이고. 그때 내가 거기 밖에서 내가 PD 역할하면서 보잖아. 아주 화사해 분위기가. 아침엔. 장우석 본부장 또 쓱쓱 웃으면서 이렇게. 또 사장 채울까? 이렇게 뭐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 언제 바뀌지? 아 언제 같이 오르지? 일단 하여튼 뭐 연말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리포트는 그 정도 볼까요? 네, 아, 이번 주에 그 이익 동향까지만 이익 동향 미래세 유명한 아나리스트가 네. 아직까지 한국은 좀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미국은 여전히 좀 좋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분기 순이익이 0.4% 그래도 지난주보단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순이익도 지난주보단 0.1% 증가했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1.2% 아직은 하향 조정돼 있고요. 현재 PER은 10.1배니까 굉장히 싼데 요 PER을 높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익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증가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부진한 거고 이번 주에 그 이익이 상향된 업종은 조선업종이 좀 크게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삼성 SDI, LG이노텍,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이 상향됐고 보험업종도 상향 조정됐는데 특히 하나생명이 좀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대로 호텔, 레저, 화장품, 뭐 헬스케어 이쪽은 이익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는 이 정도까지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말에 하나만 할까요? 네, 그 주말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네. 그 대만의 트렌드포스라고 디램 그 가격 전망하는 네. 회사 네.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우리나라 그러니까 디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는데 이번에 그 약간 전망을 수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전망이 맞았다는 이제 식으로 좀 이제 전망은 좀 바뀌었는데 내년 디램 전망을 수정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 디램 업계가 공급 과잉 때문에 수익이 악화될 거라는 의견을 좀 표출을 했는데 네. 그 전망을 약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올해보다는 0.3% 매출액이 좀 증가한다. 근데 원래 이제 역성장을 좀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재고가 일단 충분해서 공급 과잉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자 여기서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 여론조사요? 네. 뭐. 반도체 세일즈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그 외 회사에서 네. 반도체 세일즈 하는 데들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은 그거 잘 모를 수가 있어. 네. 근데 반도체 해외 세일즈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 네. 예전에는 뭐 삼성물산에서 바로 요즘에 지금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직접 하잖아. 반도체 해외 세일즈에서 일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디 대만에 뭐죠? 그 회사 이름이 트렌드포스. 네. 네. 거기가 이제 대만 거기 가격. 얘기가 맞냐?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네. 자꾸 그런 거고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네. 한번 참고해 볼랍니다. 네, 반도체 직접 뭐 이렇게 유통하시는 관련 뭐 직종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시겠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용산도 해주세요. 용산. 용산의 그 사장님들도 잘 아시잖아. 요즘도 용산에 많이 계시나? 옛날에 용산 가서 하고 그랬죠. 옛날에 뭐 무조건 용산이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으셔서 요새 이제 PC를 온라인상에서 많이 사긴 사니까요. 예전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망이 약간 수정이 좀 됐다. 원래 이 트렌드포스가 그 전망을 하면서 그때 그 후로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온다 그래서 한번 삼성 이제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무 중이라는데 지금은 한참 일하실 시간이긴 하죠. 구로 네. 구로에 많대 구로에. 아 구로. 신도림 뭐 이런데 좀 가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네. 채팅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오늘 월요일 하이닉스 판매 5년 차입니다. 현재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써놨네. 아 현재는 좋습니다. 저런 거 신뢰가 간다. 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현재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염승환 이사님. 네.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